부처님이 깨달으신 날인 성도제를 맞아 대구 불자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깨달음과 치유의 성도제를 맞은 대구 불자들의 신심나는 현장을 엄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2600년 전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가사를 정성스레 들고 가는 불자들의 얼굴에 공경심이 묻어납니다. 신심 깊은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가사를 정대하고 부처님께 발걸음을 옮겨 불성과 불법을 상징하는 가사를 봉정합니다. 제가 불자들이 여법하게 마련한 공양물을 받은 스님들은 가사를 수하고 깨달음을 통해 참나를 찾고 부처님 닮기를 발언합니다. 불기 2563년 대구 성도절 가사공양 대법회는 부처님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처럼 부처님같이 자신보다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대구 불교 사원연합회와 동아사 공동 주최로 봉행된 성도제일 부패는 특히 30여 년 넘게 지속한 대중법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사원연합회 회장 선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6년 고행 끝에 무상정등각을 이룬 부처님 수행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성도제일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처님의 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없는 진리를 깨달아 이루는 부처님의 은혜 보답하고 우리 각자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팔공초님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은 법어를 통해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하나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불자들은 바로 성도의 정신으로 대구 공국 나아가 국가 사회를 견인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구 불교 사원연합회 강정규 신도회장의 발언문에 이어 진정한 불자로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사부대중은 금강경 독송을 하며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회에는 팔공촌님 원로 자강스님, 원로 무공스님, 지성대종사,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등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성도제일 가사공양 대법회는 오는 1월 21일 오후 3시, 22일 오후 1시 30분, 26일 오후 10시에 BTN 불교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